아, 일단 헬스장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뭔가 몸이 다 부져요, 그렇죠? 구운살 하나 없고. 아, 저거 맞아. 이렇게 자전거 하는 걸 스피닝이라고. 네, 맞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걸 꼭 저렇게 하더라고. 자전거 위에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힘들었다, 이거. 저는 제가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이랑 라우라 쌤이 마지막 중복 수업 진행을 할 거고. 라우라 선생님? 선생님? 네. 가르치죠, 어쨌든. 네. 아, 학생이 가르쳐. 아니라 강사였어요. 강사.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필링 강사 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1분도 못해 것 같아요. 저도 1분도 못해요, 이게. 와. 어렵다, 나는 못 따라하겠다. 이탈리아에서도 저런 게 있나요? 이탈리아 스피닝은 그냥 빨리기, 이제 그렇죠, 칸도 그렇죠. 올리면서. 네. 한국 스피닝에 빠져서 이탈리아 스피닝은 재미없어요. 달라요. 한국 스피닝이 되게 특이해. 그러네요. 외국인 분들 중에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100에 한 명도 안 되고 1000에 한 명도 안 될 건데, 일단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스피닝을 배워서 강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는 것까지가 엄청 희박한 확률이겠죠. 역사 다음 해주지 외국인. 저는 이거 배우셔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 아침에 나갔다 이제 들어와서 아침을 먹는 거야? 그렇게 격하게 운동하면 필요하죠, 선생님. 바로 단백질이요, 바로.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나중에는 문제 없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방은 최고의 치료. 아직 젊으신데 좀 철저하시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을 텐데. 사실은 우리 이탈리아 가족 여자들은 다 숏컷이에요. 우리 다 약간 미보다 이제 실현성. 결혼 처음 만났을 때는 머리 길었어. 이때는 아직까지 뭔가 여성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러네요, 진짜. 점점점 이제 본능이 나왔어요. 운전도 되게 멋있게 하세요. 한손으로 커프에. 이탈리아는 다 수도원이니까 한 손은 평소끼리 접고 한 손은 이제 핸들을 접고. 아, 교환학생 보셨구나. 소난티아나 마사 마라 강사가 많아. 바쁘게 지내네요. 와. 일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작년에 4개. 아, 4개? 번역이나 번역 그런 알바 생길 때는 주말까지는 알바했어요. 이제 돈 모으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뭐 출근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그냥 빠듯했겠네요. 무슨 곳에서 다녀요? 커피 머신 제조사. 네. 이탈리아 있을 때 커피숍에서 알바했어요. 그래서 뭐 웨이터였는데 가끔씩 이렇게 커피도 내리고 이제 카푸치노도 만들었는데, 이탈리아와 관련되는 회사는 뭐 패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조사 일하는 거는 더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왠지 이탈리아 사람이 커피 만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자, come va? Ascolta, adesso ti dico due cose proprio per
per lavoro. Però si risolva presto, insomma, che riapriate, che tutto torni alla normalità, anche perché comunque sì. Italia말 잘한다. 잘한다. 거의 완벽하죠. 그렇군요. 사장님. 예. 저희 부품들은 다음 달쯤 되면 이제 다시 생산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한희 씨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해외 업무를 맡기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업무도 하는데 뭐 늘상 해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뭐 할 거 없나. 그러니까 뭘 자꾸 찾아서 하는 직원인 거예요. 사장님. 에너지.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직원 있으면 진짜 최고다. 한국어? 네, 이게 사실 쓰는 건 어려운데 한국말로 잘 쓰시네. 한국어 모국어 아니다 보니까 기사처럼 막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 저기 뭐 장난치고 막 이탈리아 유머도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조금 신선한 글의 느낌?